현재 2회 초 고려대 공격. 타석에는 8번 타자 황석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아웃에 주자 1-3루 상황. 네,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아, 네. 파울입니다. 파울. 네, 고대는 지금 1회에 네, 1회에 박세혁 선수가 2구를 지금 안타로 들어왔고요. 네, 김영훈 선수가 희생 폰트로 2루에 갖다 놓고 지금 풀속 타자 두 타자가 네,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득점 찬스를 놓쳤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또 2회 황정률 선수가 첫 타자로 나와서 2루 타로 나간 뒤 또 희생 폰트로 네, 3루에 갖다 놓고 지금 다음 타자 이철우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발 문승원 선수는 고려대 선발 문승원 선수는 상당히 지금 좋은 피칭 네, 삼진 2개 땅볼 하나로 지금 네, 1회를 마쳤고요. 연대 선발이 나성범 선수가 아니라 지금 박상욱 선수가 나와있는데요. 그 아마도 그 나성범 선수가 좌완이니까 좌완을 예상하고 지금 고려대 타선이 거의 지금 두 명을 빼고는 다 우타자로 두세 명을 빼고는 우타자로 지금 이렇게 딱 라인업을 해놨는데 아마 그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박상욱 선수가 먼저 나왔다가 위기가 한 3-4회 이후 중반에 접어들어서 위기가 되면 나성범 선수를 낼 거라고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투 스트라이크 투 볼. 네, 타석에는 지명타자 황석호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수가 장인코 선수고 투수가 박상욱 선수인데 지금 지난 3년간에 지금 나성범 선수와 나성용 선수가 이렇게 배터리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네, 포수와 투수가 나시 형제가 아닌 다른 네, 배터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연대 네. 저는 이제 제가 공판 학번으로 여기 입학했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부터 나성범 선수와 나성용 선수가 이렇게 배터리로 쭉 나와서 지금 3년째 있었는데 올해는 나성용 선수는 하나에 지명돼서 네, 졸업을 했고 그래 나성용 선수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게 또 나성범 선수가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아마 이미 지명이 됐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지난 3년간 다 던져서 완투를 3번이나 완투를 했고 1승 1무 1패 27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무리할 필요가 없다. 뭐 개인적으로는 4년 36이닝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지금 파울입니다. 네, 볼 카운트는 계속 2&2 원아웃에 2&2 주자 1-3루. 네, 황석호 선수가 상당히 지금까지 출전의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3루수인데 김남석 선수가 작년에 지금 졸업한 작년 주장 김남석 현재 LG 트윈스에 있는 김남석 선수가 항상 3루를 지켜왔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지금 주전으로 물론 3루수는 아니고 지명타자로 이렇게 네, 나와서 지금 득점권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타석이 있습니다. 황석호 선수가 선수가 상원고 출신, 저 키는 별로 안 큰데 상당히 견실한 이런 수비와 네, 결국 지금 풀카운트까지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볼넷이 된다면 1-3 안루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디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근데 이제 다음 타자가 9번 김준환 선수인데 9번 타자에게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서 희생플라이든 내야 땅골인데 지금 전진 수비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점을 내는 게 낫지 여기서 볼넷을 난다면은 다음 타자가 상당히 여기서 그냥 암카운트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자는 뛰었지만 지금 볼넷으로 네, 만루가 됩니다. 만루.
역사 만루의 기회를 지금 잡았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과연 잘 해줄 수 있을까요? 김준환 선수는 원래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격수도 가끔 받고 대학 와서도 처음에 유격수를 받고 상당히 어깨가 좋고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원래 외야수긴 한데 투수도 같이 봤었고요. 어깨가 상당히 좋아서 네 그 유격수로 전향 시도했지만 1학년 때 기회를 많았는데 이게 유격수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돼서 다시 외야수를 보고 있는데 9번 타자로 나온 것처럼 상당히 뭐 빵빵이 뭐 한 방 있거나 이런 좋은 타자는 아닙니다. 근데 발이 빠르니까 아마 여기서 스퀴즈까지는 뭐 기런규 감독 대행이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투수가 나성범 선수로 바뀌었어요. 아 나성범 선수가 지금 올라왔습니까? 네. 아 네 지금 이건 거의 뭐 위장 선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장 선발이다 아니면은 이게 거의 요행을 바란 거죠. 정진호 감독이 박상욱 타자로 내서 아마 우타자가 많으니까 박상욱 투수를 내서 초반에 좀 막으면은 네 나성범 선수를 아꼈다가 중후반에 내보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벌써 2회인데 네, 벌써 내려가면 맙니다. 박상욱 투수는 지금 안타 두 개, 2이닝 동안 지금 안타 두 개, 볼넷 두 개를 내주고 만루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내려갑니다. 나성범 선수는 저희 학교 선수들이 많이 경험을 해본 선수죠. 그렇죠. 뭐 비정기 고연전까지 하면은 거의 뭐 웬만큼 다 안다고 봐야죠 서로. 근데 알고도 못 치는 게 이게 나성범 선수의 볼이고 전수가 뭐 제구가 좋은 투수라서 맞춰 잡는 투수다 이러면 볼을 많이 보면은 아 이 정도 볼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뭐 머리싸움도 내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 파워피처고 특히나 공이 긁히는 날에는 뭐 이거 알고도 못 치는 그런 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좌타자 김준환 선수 타석에 이렇게 딱 좌투수로 네, 등판했습니다. 3루 주자 김상호 선수가 아니 3루 주자 황정립 선수가 뭐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좌타자긴 하지만 스퀴즈를 노릴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외야수도 상당히 당겨 좋았습니다. 이거는 희생 플라이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심산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타를 맞춰서 외야로 보내서 네 주자를 네 한 반에 여러 명 이렇게 들여보내는 방법이 외에는 아마 그냥 평범한 플라이나 땅볼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땅볼 상황에서는 지금 황정민 선수가 별로 리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땅볼이 나오면 점수 못 들어오고 암컨트 한 개랑 두 개를 지금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야로 공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바운드볼 주자 들어옵니다. 주자 한 명 들어옵니다. 네,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춥니다. 선취점을 지금 네 득점에 성공하는 고려대 네. 고려대 1대0. 아 이거는 커요. 이거는 왜냐면은 나성범 선수가 원래 지금 몸을 아마 덜 풀고 올라왔거든요. 나성범 선수가 아마 3, 4, 5회를 예상하고 이렇게 지금 몸을 풀다가 지금 일찍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안타도 아니고 볼넷도 아니고 이거를 폭초로 점수를 내줬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포수가 나성현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나성형 선수가 이 3년 동안 나성 선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줬는데 상당히 둘의 우애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믿고 던지다가 올해 나성범 선수의 성적이 안 좋은데 아마 거기에 나성형 선수의